법인세 최고 세율을 인하하는 혜택이 전체 법인의 0.02%인 대기업 152개에 집중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에서 2022년 과세표준별 법인세 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기준 법인세 결정 법인은 88만 2,456개였습니다. 이 중 과세표준이 3천억 원을 초과한 법인은 152개였습니다. 최고세율 구간의 152개 법인의 소득금액은 전체의 39.9%인 214조 2,094억 원, 총 부담세액은 전체 47.7%인 41조 8,170억 원입니다. 전체 법인세 결정 법인 가운데 이들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0.02%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법인 세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율입니다.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재 25%에서 22%로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과세표준 구간별로 1%포인트씩 인하하는 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.